네, 오늘은 12월 28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대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자신의 정적들을 살해하는 잔인한 임금이죠. 헤로대는 예수님의 탄생 무렵 왕권의 위협을 느껴 베틀헴과 일대 두 살 이하 사내를 모두 죽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의 희생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순교로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중세 이후에 성대한 축일로 지내고 있죠. 이들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가운데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인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복음도 영에 순종하는 요셉과 정말 세상 권력, 보이는 힘, 거기에 매여있고 지배당하는 권력의 영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항하는 헤로대의 유괴 사람의 철저한 대조라고 할까? 오늘날에도 정말 이 무죄한 어린이들이 얼마나 세상 그 생명을 정말 그 잃는지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있게 지금 낙태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어린이들의 어떤 그 유기적인 측면들, 그죠? 실종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감안할 때 오늘 복음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누굽니까? 영의 존재죠.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요셉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천사가, 영의 존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대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양심의 소리일 것이죠. 이것은 천사의 소리는 보이지 않는 순수 생각의 하느님의 뜻의 양심의 소리. 그러자 요셉은 일어나서 정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갑니다. 그리고 헤로다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괴, 권력에 보이는 세상의 대명사인 이 헤로대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냅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자신의 욕심과 권력이라든가 몸에 이끌려서 보이는 세상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유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는 자기 자신 안에서 하고 싶은 것을 가로막는 것이 분노입니다. 육의 분노죠. 육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급함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욕망에 이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분노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정확히 그 시간을 알아내고 베틀레헴과 온 일대에 사는 두 살 이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말한다. 저는 오늘날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울음소리로 여겨 듣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정말 주변에 억울하게 정말 세상을 떠난 분들, 이 부분들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장은요, 문학적으로 출애굽기 구약의 탈출기죠. 1장, 2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탈출기 1장, 2장은 모세가 백성들을 구하는 영의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영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영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세상을 구하는데 바로 시작부터 예수께서는 이때부터 고난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걸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 누굽니까? 헤로대입니까? 요셉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거나 또 두려움이 극대로 일어나는 것은 물론 몸의 욕망, 육의 욕망에서도, 육의 욕심에서 나오지만 영, 양심의 소리에서는 그것을 영의 소리로 순종하지만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쁜 영, 헤로데와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악마의 영, 나쁜 생각의 영에 이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보이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집트는 대대로 유대인들의 피난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살면서 이 록다운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집트 피난처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정말 악과 싸울 수 없는 것이라면, 악의 영과 싸울 수 없는 것이라면 최고의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악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악은 나쁜 생각이고 악은 욕망에서 오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악에서 여러분 싸우기를 포기하시고 36개 주량랑 피난처로 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피난처는 바로 마음속 기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이집트가 우리에게는 어떤 곳인지, 또 거기에 오늘 영의 사람이 나갈 수 있는 요셉,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요셉의 삶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희망과 또 비전을 제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월 22일부터 마르코가 전하는 복음을 토요일, 매주 토요일, 1월 22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죠. 한국 시간은 9시에서 10시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청년 마르코가 만난 예수를 소상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결의 영으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